네. 자, 금민년은 병오 올해, 병오 1회 병자시에 태어난 44세 남자 사주예요. 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 일관된 경금 녹이는 사주. 경금 녹이는 사주. 보화로 경금 녹이는 사주. 경금 녹인다. 또. 네. 기미로 일관대행해서 병화로 경금 녹인다. 기미로 일간대행에서 병화로 경금 녹인다. 또 생극재와 생극재와 다 나왔네. 저도 생극재와요. 임수 생극재와 자수 속에 임수를 강력하게 쓴다. 너무 조율해서. 기미로 일간대행에서 병화로 경금 녹인다고 하신 분 누굴까? 접니다. 이름을 내가 몰라. 그냥 저예요. 그분은 저한테 주소를 한번 언제 보내주세요. 내가 상장 하나 보내줘야 경술일주 아니에요? 경술일주? 네? 경술일주. 병기증 있잖아요. 네. 경금이 올해 경금이야. 원래 경금은 화를 반기는 거예요. 예, 화로 경금을 제련해야 돼. 단 신금은 또 달라. 화를 굉장히 싫어해 또. 신금이 임수로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신금이 이미 화를 통해서 제련된 그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금은 화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경금이 사회에 생지가 되고 축에 죽는 거예요. 화기가 없을 때. 근데 올해 경금이 당연히 화를 반겨야 되는데 경금이 근이 없죠. 이 네. 토생금 된다고 보면 안 돼. 이 오미 화로가 부른 거예요. 자를 금생수로 써야 되는데 이미 자우충 자수도 어때요? 거의 깨졌어요. 한방물 말라가는 형상이잖아. 자수 못 써. 쓰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극신약이다, 그 말이에요, 극신약. 이렇게 극신약하거나 무이명, 의지처가 없거나 이런 사주, 혹은 한쪽으로 기가 쏠려 버렸거나 이런 사주들 항상 기세론으로 보나 일간 대응으로 보라 그랬죠. 이 네. 사주도 그래. 오화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병화가 오월이면은 정화로서 경금을 녹이긴 녹여요. 그렇죠? 녹인다 했잖아요. 근데 네. 네. 화가 너무 강하잖아. 화가 강하면 경금은 어떻게 돼요? 녹아서 물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경금이 녹아서 물이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정신이상. 노이로제가 일단 일어나. 노이로제. 노이로제. 그 다음에 심하면은 마하면 폐병이란 거 폐병. 경금 녹아서 대장이 녹아서 이렇게 무엇으로 와? 일단 대장염부터 오겠지. 대장염부터 와갖고 폐병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경금은 정신질환, 우울증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울증.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경금 살기가 힘든 거야, 살기가. 그런데 너무나 극신약이니까 일지에서 뭐가 나갔어? 병화하고 병화 이토 기토하고 병화 병화가 병화 나갔잖아요. 자, 기토하고 병화가 나갔어. 그러면은 일간 대행으로 기미를 써라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기미로 산 거야, 기미. 기미니까 고집이 있겠다 없겠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대인데 고집이 있는데 자, 토생금, 경금이 뭐예요? 상관 아, 기술 도끼잖아, 도끼. 상관도 되고 상관짓을 하고 다닌 거야. 도끼 두개 들고. 도끼 두개 들고 상관짓을 하는데 얘가 갑목 있으면 생명 죽였잖아요. 그래서 기토한테, 무토한테 경금하고 갑목 있으면 사고 치고 다닌다겠죠. 네. 도끼 들고 생명 죽였죠. 그래서 무기토한테 경금하고 갑목하고 경금하고 순서가 이렇게 있어야 맞다 그랬어, 내가. 기억이 나실 분도 나실 거야, 아마. 이런 영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도끼 두개 들고 상관짓을 하고 다녔어. 그랬는데 얘가
목이 있었으면 진짜 경찰서 들락날락 했겠지. 생명을 죽였으니까. 이게 인성을 이렇게 해갖고 인성 화생토로 오면서도 또 지지에도 인성이 강하잖아. 또 병화가 있으니까. 사고는 안 친 거야. 개구쟁이 노릇하고 막 화생토 막 토생금 토생금 하고 설천은 돼 있어. 개구쟁이 노릇하고 좀 약간 좀 심란하게 놀아줘도 사고는 안 친 거야. 점잖했지. 화생토로 안 친 거야. 어렸을 때. 자, 그런데 이제 병인 대운이 오면서 인호 화가 강해지죠. 네. 이때부터는 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병자를 일간으로 채로 보란 얘기야. 채로. 그러니까 화가 강해지니까 화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급하다. 급하다. 성질 급해. 일단은. 성질 급하고. 성격 급해. 또 그 다음에 우울증 잘 걸려.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울증 잘 걸려. 그 다음에 영락성 굉장히 강해. 불 붙었으니까 돌아다니는 화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인대 오면서 집에 붙어 있겠어요? 못 붙어 있겠어. 물론 그 전에도 활동을 했겠지, 젊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되면 굉장히 영락성이 강한 거예요. 집에 못 붙어 있으면서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열심히 이 인호 화로 밖에 불바다 경금 녹으면 녹았잖아. 활동 무대. 활동 무대가 녹고 돈이 녹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되는 일이 없던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있는 돈, 없는 돈,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가 부동산 개발을 했어요. 했는데 쫄딱 망해갖고 파산 선고를 했어. 파산 선고를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두문불출하는 거야. 젊은 사람이. 그래, 이래 살면은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경자년에 집에서 이제 일어난 거야. 활동 무대가 발동이 딱 걸렸잖아. 좌우충 했으니까 이제 움직인 거야. 좌우충. 그래, 경자년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등산을 다닌 거야. 등산을 다니다가 어떻게 좀 기인을 만났어. 기해년에 기해년에 기인을 만났다. 그래서 기해년에 수가 강해져. 기해년에 수가 강해지고 토는 좋잖아요. 기해년에 기토가 좋아 안 좋아? 화기를 잡아준 기토가, 화가 강할 때 기토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게 기인이 나타난 거야. 이게. 자, 자아도 회자로 가니까 조도 어느 정도 맞춰주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어디 편의점이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편의점을 하나 하게 됐어. 그것도 이제 빚을 내가지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이제 살다가 또 기인을 만나가지고 간장 게장을 만들어서 전국에다 납품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친한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는데 내가 이걸 당신한테 물려줄 테니까 해라고 그걸 인수를 한 거야 또. 이제 기인들을 만난 거야. 기인들을 만나서 그래갖고 지금 만났는데 그래서 편의점하고 간장 게장을 해요.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파는데 자 병자로 보란 얘기예요. 병자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운은 좋았잖아. 경자도 괜찮았잖아요. 활동 무대가 발동 걸렸으니까 경자년에 활동 무대가 발동 걸렸잖아. 근데 자아가 좌우총 하는 걸 나쁘다고만 보지 말란 얘기야. 일단은 이 사주에서 습토가 우선 좋고 수도 좋은 거야. 근데 좌우충 한 것도 불이 꺼지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항상 충이란 것은 동분서주 한다는 의미도 있어. 충이란 것은 동분서주 한다는 의미도 있어. 그래 경자년이 정신차 바삐 사는데
활동 무대가 재성이 이건 활동 무대야. 활동 무대가 뭐예요? 경금이잖아. 경금이죠. 네. 그러면 자를 달고 왔잖아. 참 경자년에 수잖아. 네. 수. 수. 무엇을 했겠어? 아까 간장게장 한다고 했죠. 경금이 내가 보면서 야 사주 이 사람 정말로 사주대로 사는구나. 경금이 뭘까? 경금. 그렇지. 경금이 개야. 그 뭐라 하기 갑각류라. 갑감. 그래서 개, 새우, 보통 뭐 랍스터 뭐 뭐 또 있어. 그잖아. 킹크랩 뭐 이런 거잖아. 물을 깔고 있잖아. 물 차. 저쪽 저쪽 동분서주를 산 거야. 집을 또 뭐 경험도 없이 그 사람 물려주고 한 거야. 물려주고 그 귀인을 만나가지고. 야, 그러면 신축년이니까 축은 나쁘진 않지. 신은 이제 병신합을 해서 목 좀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신축년부터 이제 하는데 바쁘게 사는 거야 지금. 돈은 벌어요 그랬더니. 편의점은 인건비 땀뭉치고 바쁘긴 사는데 이제 바쁘게 사면 항상 내가 뭐라 했어 돈벌이 난다 그 말이야 굶진 않는다 그 말이야. 근데 힘들어해. 이제 왜 힘들을까? 빚을 좀 냈으니까 미자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힘들어해. 그래서 앞으로 운세가 어떨까요? 그래서 자 이때는 이 화로 함께 굉장히 힘들잖아요. 을축부터는 어떻게 돼? 수가 강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사주는 수가 강해지면 이 수가 나한테 관이니까 손님도 되고 뭐도 되고 일복도 되고 일. 그래서 선생님 먼저 몇 년만 기다리세요. 몇 년만 기다리면 이제 일복에 취해 살고 바쁘게 살니까 그때는 돈도 많이 벌 거예요. 자 개면연연면은 자묘 형태면 안 좋아. 오묘파 그런 거 푼 문제가 없어. 자묘 이게 가장 중요한 글자가 문제라니까. 핵이 되는 글자가 이 자수 기토하고 자수라면 천간은 기토가 핵이에요. 핵 지지로는 자수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잘 보라고. 오묘파 이런 건 문제가 안 된 거야. 개수 개면연이 되면은 이게 형을 묵어보니까 문제가 된 거야. 스트레스 받겠죠. 조정에 들어갔으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개면은 지나고 이제 갑진년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자진 수국을 짜잖아. 자금 수국 짜. 자 갑진년이 크게 봅니다. 예. 금년에는 이민년이 오잖아. 이민년이면 이는 하루 갖기 좀 힘든 거야. 힘들어. 이 자는 무엇에 걸렸어? 속액에 걸려버렸잖아. 삭감당이잖아. 이 자수가 책인데 삭감당하고 조개 걸려 힘들지. 금년에까지 힘들다. 내년에도 힘들다. 갑진년에 좋아진다. 그리고 축병부터는 아주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금년 내년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라. 이를 악물고 버텨서 갑진년부터 이제 좋고 바로 이제 축병부터 아주 탄탄한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분이 이제 사주를 조금 알고 자기 친구도 이 공부를 했어. 그 나름 이제 기동량은 있어. 그러고 또 이제 저 이 사주 보기가 힘들잖아. 힘들잖아. 그래 아니 선생님 어떻게 나한테 알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권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나를 소개했나 봐. 이 사람 사주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딴 데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 사주 보기 만만치 않은데 내가 그랬어. 보기 힘들잖아요. 기미로 보다가 병자로 보기 힘들거든. 그랬더니 딴 데서는 좀 유명한 데 갔대요. 갔는데 자, 딴 데서는 이제 참고로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오화를 깔고서 말은 잘한 거예요. 오화가 마이크라겠잖아. 당신은 성기가 말이니까 여자 성기는 장사리란 거야. 아, 나 웃겨 죽겠어. 그러는 뭐는 정력제를 해라. 정력제 건강식품을 해라. 여자를 상대하려면 물장사를 해야 되겠죠. 물장사는 맞아. 물장사는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지. 여자 상대로 하니까 물장사를 해라. 그러고 오와 성기가 말이니까 병력제 건강식품 매라 이런 게 있죠. 야 그렇게도 볼 수도 없고 근데 뭐 좀 우습지만 그래도 나름 일리는 있잖아. 아 그렇게는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범위를 넓힐 필요는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한 곳에 고정시키면 안 돼. 고정시켜서 막 네가 그리고 내가 옳다고 만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이 거기서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보기가 좀 힘들어서 이분 이 명주한테 양해를 구했어. 나 이거 강의 자료로 써도 되겠냐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린 거예요. 좀 일단은 이렇게 원금만 가지고는 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그렇죠? 네. 다 이 사주에 대해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선생님, 이분의 네. 와이프는 어느 자리를 와이프로 보십니까? 경호로 봐야지 이제. 아. 경호. 좌우충이라고 이혼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해지. 여기에 임사구 정하고 정년합을 해서 이혼은 안 합니다. 좌우충. 도화충이야. 도화충. 자식은 어느 자리로 보십니까? 어느 자녀는 자, 이 사주 네. 자체로는 자녀가 수죠. 병자로 네. 보면. 네. 물론 자식 궁이 병자야.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 병자가 자식인 거야. 네. 본인 닮은 자녀를 낳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자, 또 다른 사적인 문제인데 이분 가정에 대해서는 상략을 합시다. 선생님 어화를 깔고 있으니까 바람기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욕지를 네. 깔고 있으니까 욕지가 두 개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아아아 처음에는 육친 볼 때는 경호로 보는 거예요. 부모 볼 때나 부모 볼 때 지금은 병자잖아요. 병자가 볼 때는 이제 경호가 처가 되고 병화가 옛날 일간을 볼 때 편재죠. 편재니까 뭐겠어? 돈으로 가는 거야. 사업적으로. 나는 명예나 월급쟁이보다도 사업적으로 가고 편재를 보게 되면 자주성가를 해. 이 사람 자주성가를 했어요. 자주성가. 왜 지금도 사업을 하잖아. 근데 편재가 두 개잖아. 두 개. 경호잖아. 좀 문제는 있었겠지. 44세니까. 자, 또 아까 네, 선생님 질문하세요. 아, 지금 욕지를 깔고 있으니까 좀 바람길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 경호로 처음에는 이제 욕지 깔고 있으니까 바람길이 있지, 인물 좋고. 또 경금으로 봤을 때 빛나는 태양이 있잖아. 빛나는 반사, 응? 태양이 바위에 반사돼 빛이 나기 때문에 인물은 좋아요. 또 네. 욕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 대개 인물이 좋습니다. 대신 끼는 좀 있는 거예요, 끼는. 네. 인물 좋은 사람들이 좀 인물값 하지 않을까? 끼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난 물어보진 않았는데 막 그랬으리라고 봐. 그러면 선생님 이분 네. 건강은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죠? 예? 화기도 많고 병자로 봐도. 그런데 봐요. 네. 을축대운에 들어오면 조가 싹 해결되는 게 일시에 괜찮아져. 아, 중병부터 돈도 벌고 손님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네. 예. 네. 병호에. 김인의 무호에. 병호에 무호에. 네. 무호에. 누가? 김이에. 무호에 경호에 무호에 경신 아 근데 예예 아하 여자인데
근데 학교 교사라고? 이 사람 굉장히 이분은 강하죠.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소문난 교사인데. 그러죠? 네. 소문난 교사예요. 그리고 이 양인을 두 개 깔고 있으니까 굉장히 푸르기지 강하고 이 경신이 식상이 천간에 나와 있으면은 명강사야. 명강사. 예. 이 사주가 교사인데 한국의 소리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주라 그럽니다. 참고하세요. 네. 여기는 식상이 투처럼은 명강사예요. 근이 짱짱하잖아요. 그 양인 두 개 있고 굉장히 푸르기지라고. 예. 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야. 자. 이 욕지를 깔고 있는데 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이 사주는 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거 올린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 사주는 그럼 기미를 몇 세 정도부터 기미를 봅니까? 어렸을 때 근데 내가 항상 볼 때 원래 그 전도 갖고 하는데 몇 세부터 보란 게 없어요. 어느 책에도 없고 그런 게 이러면서 내가 노하우로 쌓아야 돼. 이걸 어느 정도 감명을 하면서 어느 몇 세부터 이걸로 보니까 맞더라. 맞더라 한 거죠. 그러니까 감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안 나갔을 때는 나는 무조건 이제 시로 이렇게 기토가 없어. 시로만 나갔으면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보라 그래 그냥 나 30대 이후로. 근데 여기는 두 개 나갔어.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이 병인 때부터 이렇게 봐라. 시로 보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제 무 자르듯이 몇 세부터 보란 건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노하우로 찾아내야 돼. 하다 보면은 아 이 정도 되면 있을 이때부터는 병자로 보면 맞을 것이다. 근데 나도 그렇게 봤어. 병인 때부터 맞더라고. 또 상담하다 보니까 맞아. 이분 이제 지방에 있어. 지방에 사는데 내가 유튜브 올려줄 테니까 자기도 혼자 유튜브 보면서 자기 이 역하게 그렇게 심취해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아니야. 그냥 살짝 맛보기 정도는 하신 분이고 자기 사업에 바쁘잖아. 근데 그래도 참 내가 이제 양해를 구했어. 왜냐하면 이 사주 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부 자료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올린 거예요. 자. 어렵네요. 이해는 되나요? 하여튼 네, 아까 처음에 네. 저 기미로 보고 병자로 금금 녹이는 사주 제대로 보셨어 그분. 그분은 하산 하셔도 돼. 이제 제가 하산증을 줄 테니까 금강산 도사한테 찾아가세요. 더 유명한 도사 거기서 금강산 도사에서 도를 이루면 백두산 도사 찾아가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선생님. 근데 이제 사가 있으니까 효심도 있고, 예? 효심도 있고 성실하고, 성실하고. 을축 대운에 을미, 을축 아니 추고, 충미, 추고 그러는데도 좋은 대운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우 때문에? 좋죠. 추고 기문을 항상 기문 관사를 나쁘게 보는데 이 축이 좋은 글자가 나쁜 글자가. 좋은 글자 할 때는 귀신들인데 일 잘 풀린다니까. 자축 수로 가잖아. 수가 관국을 짜서 손님 많아 저거. 많고 일이 굉장히 바쁘게 살지. 근데 예를 들어서 또 기문이 있잖아. 인미인이 왔어. 인미 기문 걸렸잖아요. 이 기문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화를 만들어냈어. 이게 귀신을 홀린 듯이 일 안 풀리는 거야 지금. 다 망해먹었잖아. 이렇게 보라니까. 선생님 그 자대운에는 괜찮을까요? 그 다 반발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자대운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겨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잠이 뭐 자오충 막 하는데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들이 겨울이라 겨울이면서 나한테 관대운님께 일이 많은 거 일단은. 근데 또 이제 굳이 보자면은 자아가 와서 여기서 좌우충이 될까 안 될까?
이 상태에서 좌우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자가 너무 약하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 자가 왔으니까 반발을 하지 않을까. 아우 쌍포라게 이것보다. 자가 하나, 오 두 개. 자가 두 개, 오 하나. 자 두 개, 오 두 개는 장 싸우 좌우 쌍포 서로 포섭을 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저 이석영 선생님 책 일일리 문답지에 다 나와 있어. 좌우충 이 자아가 와도 좌우충이 거기서는 좌우충을 안 봐요. 서로 포섭해서 융화를 이룬 거예요. 물론 격국에서도 그렇게 좌우쌍포라는 게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 대운이 수대운은 좋다니까 조우도 해결되면 좌우쌍포 좌우쌍포 잠이 언제 내서 힘들다고 보지 말란 얘기야. 일단 겨울로 들어와서 자 도우도 해결해주고 나한테는 관대운 때문에 좋다 이걸 먼저 보시라니까. 이렇게 보면 뭐 좌우충 뭐 추구 기무 추구 충미충 뭐 뭐든 뭐 인생살이가 팍팍해서 살겠어? 맨 형충만 보고 충만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거. 형충이 좋은 글자가 어디가 있어? 근데 격국 볼 때는 형충 아주 나쁜 놈으로 배운다니까. 개강 백호 엄마 걸리면 죽는 줄 알아요 왔던 게야. 그러더라고 상대면 그냥 벽화건 죽었다 그래요. 더 좋습니다 더 좋아. 근데 그런 거면 오묘파 오묘파 뭐 자묘형 뭐 살겠어 이렇게 식으로 그렇게 다 보면 10년 동안 그걸 보지 말라고. 그걸 보는 건 격국이니까 계절을 먼저 보라고. 계절 그런 것 사실 부수적인 문제야. 부수적인 거 큰 의미 없어. 그렇게 되면 뭐 살아남을 사람 어디 갔어. 52전 다 죽었지 안 그래? 그렇게 보면 52천 다 죽었어. 형사를 안 걸린 날 어디 갔어? 안 걸린. 또 대운, 세운까지 갔다가 형사를 맞춰요. 그러면 형사를 안 걸릴 때 어디 갔어? 또 어떤 분은 월까지 맞춰요. 뭐 월졸에 형사를 안 걸린 날이 있겠어? 그렇게 선생님. 보면 사주 얽히고 설켜서 뒤쫓아 죽이는 거야. 선생님 그 38 병인 대운에 이제 이 불이 너무 병화가 강해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 경금들은 육친관계에서는 어떻게 경금이 살겠어 못 살겠어?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서 기토가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죠. 힘들잖아요. 이런 화국을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병인 때문에 되는 일 있어 없어? 그때 뭐 육친도 많이 병인 때문에 파산 오고 그냥 들어놓고 1년 동안 두문 불출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약 먹고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육친 관계도 그렇게 됐고요. 육친도. 그한테는 인목이 제대운에 그렇게. 그렇지. 경무로 보면 제대운이니까 돈 벌어야 맞잖아. 네. 네. 그러잖아. 근데 이 그래서 채를 달리보라는 얘기야. 채를 이렇게 보기가 쉽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격국파들한테 격국영신한테 기타 물 향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보다 엉터리라고 욕하고 난리더라고. 명리를 갖다 뒷주파도 그냥 엉클어놨다 그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맞는데 어떨까. 우리는 고객이 감동을 해야 돼. 아 손님이 안 맞다 그러면 아무 어떤 이론을 갖다 내놔도 손님이 안 맞다면 그 끝장이지 뭐. 손님이 맞다 그래야 돼. 그리고 지난 과거 앞으로 예측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해줘야지. 무슨 뭐 손님 10년 뒤 아파트 세 채 산다 그럼 되겠어? 그 사람 기분 좋아서 가겠지만 그런 거짓말 하지 말란 얘기야. 한참 남은 10년. 어떤 사람들은요 선생님 저는 말년운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희망을 주겠지. 말년이 좋다는 희망 주겠지만은 정확히 예측을 해야지. 그러니까 괜히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 할 얘기 없으니까 손을 막 반쳐놓고 이렇게 3년 뒤에 운 좋습니다. 말년 뒤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담하다 보면 금년에 아주 운이 풀리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 얘기를 지금 3년째 듣고 있는데 3년째 그 얘기 근데 계속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년은 틀림없이 좋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말장난을 하셨네 나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꽤나 있더라니까.
아니 글쎄 그 얘기는 기가 딱히 들었어요. 올해 내년부터 좋다. 내년부터 간대마자 내년부터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내년부터. 예, 미래 돌아오지 않는 미래하고 그냥 희망을 주는 건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만데 정확히 안 좋은 거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하십시오. 이렇게 방편을 제시해야지. 그게 우리 역학인의 자세예요. 오늘 손님들 귀만 즐겁게 해주면 되겠어. 가면서 요구고 간다니까. 문 열고 나가면서 은퇴리라 그래. 우리는 정확하게 안 좋은 건 안 좋다. 하고 네. 나서 방편을 제시해줘야 돼. 그게 우리 자세지. 그게 할인업이지. 자,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죠? 네.